어느 팀이 3라운드에 직행하게 될지 지금부터 점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결성된 팀이었습니다. 거창 마리톤 이홍석 그리고 뮤지컬 윤현선 팀. 자, 600점 만점에 두 분이 받은 점수 보여주세요. 멀리 멀리 도망가야 되겠죠. 530점입니다. 530점입니다. 최고점은 89점입니다. 손혜수, 규현, 박강현 프로듀서 그리고 최저점은 87점 김정원 프로듀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0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 가장 마지막에 남았던 후회하게 해주겠다 나를 픽하지 않은 것을 그 의지 하나로 뭉친 두 분이었습니다. 530점을 넘어 3라운드로 직행해야 될지 점수 보여주세요. 그 의지 하나로 그 우리가 583 하나로 연습만 해야. 아, 나 진짜 내 최애야 지금. 자, 과연 아주 재기발랄했던 무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퍼포먼스 선보였던 이 무대 점수는 600점 만점에 567점 축하합니다. 567점 축하합니다. 567점 축하합니다. 무려 37점 차이로 뉴발란스 팀을 제압하고 3라운드에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점은 97점의 박강현, 규현 프로듀서였고요. 최저점은 손혜수 프로듀서 91점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두 분은 대기실로 모시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